공 벤슬공의 강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4년 1회차 초졸검정고시 영어에 이어서 2회차, 2014년도 2회차 초졸검정고시 영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나와 있는데요. 1번 문제가 스펠링 찾기 문제예요. 공통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단어 볼게요. 예, 이거는 map, 그렇죠? map, flag, happy. map은 지도입니다. 지도, map. 전부 다 공통적으로 A가 들어가 있네요. 자, flag는 깃발이란 뜻이고요. happy는 행복하다, 이게 아닙니다. 행복한이란 뜻입니다. 형용사로서요, 형용사. 답은 A가 되겠습니다. map, flag, happy. 그렇죠? 자, 2번 문제요.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이죠. 기초 단어입니다. 자, 1번이요. boy. 소년, 남자아이죠? 예, 이거는 cap입니다. 야구모자 cap. 예, 틀린 거고요. 2번 bike, bicycle, bike, 자전거. 예, 맞고요. 3번 bird, 얘는 새예요. 얘는 뭡니까? 벙어리 장갑은 mitten 그럽니다. 써볼까요? mitten. mitten. 자,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mittens 이렇게 하겠죠? mitten. 벙어리 장갑이고, 우리가 아는 뭐 glove 있죠? 야구 장갑 같은 거. 그런 글러브 말고 손가락이 보이는 건 글러브. 이렇게 벙어리 장갑은 미튼 그렇다. 자, 브러쉬 솔이죠. 양치질할 때 쓰는 브러쉬 솔. 북, 이런 4번은 북이 되겠습니다. 책이죠. 예, 틀린 겁니다. 다 틀리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나와 있죠. 다음 그림을 바르게 묘사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where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where. where는 옷 같은 것은 입다, 안경이나 뭐 신발 같은 것은 착용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걸치는 거 있죠? So wear. 그리고 자, 이번에 tie는 넥타이를 말합니다. tie. 동사로는 묵다예요. tie는 넥타이, 나비타이 같은 거 말하고 hat도 모자입니다. 얘는 cap과는 살짝 다르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구분 짓지 말고 그냥 둘 다 모자 이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glass 있죠? glass와 glasses는 달라요. glass는 그냥 물질 명사로서 유리라고 하는 그 물질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투명한 유리잔, 하나의 유리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a glass라고 표현할 거고요. a glass, 하나의 유리잔. 얘를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유리가 두 개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경이라고 합니다. 안경. 안경들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안경이라고 합니다. 자, 묘사 보겠습니다. 1번 She has short hair. 그녀는 가지고 있다. 짧은 머리카락을. 아니죠. 뒷다 길죠. 얘가 틀린 거고요. 올바르게 가려면 얘는 long 그랬어야죠. 2번 She is wearing a tie. 그녀는 메고 있다. 무엇을? 한 타이를. 타이가 없어요. 얘가 틀린 거고요. 메고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She is wearing a hat. 그녀는 쓰고 있다. 뭘? 하나의 모자를. 모자 없습니다.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4번 She's wearing glasses. 그녀는 착용하고 있다. 뭘? 안경을. 해서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네, 여기서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B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dish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dish는 기본 뜻이 접시가 있어요. 접시. 접시 그릇 있죠? 그 다음에 이 뜻에다가 무슨 뜻도 있냐면, 자, 중절 고절이요. 요리라는 뜻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중절 고절에 들어가고요. 접시의 뜻일 때는 초절 검정고시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시 또는 그릇 정도 되는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wash the dishes. 복수형 쓰게 되면 그릇들을 씻다 해요. 기본 뜻은 그릇들을 씻다인데 이게 결국 우리말로는 설거지하다가 됩니다. 아셨죠? Wash the dishes. 자, 대화문 보겠습니다. Mom, what are you doing? 엄마, 다 무엇을 입니까? 당신은 하고 있는 중. 엄마, 엄마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봤죠? 엄마가 대답합니다. I am 줄임말입니다. I'm washing the dishes in the kitchen. 그랬네요. 나는 그릇을 씻고 있는 중이란다. 어디에서? 키친에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그죠? 그래서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은요? 예, 설거지가 되겠죠. 예, 잘 되시죠? 네, 이어서 5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B가 학교에 도착한 시각은 언제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니까요, 그죠?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문의 형식에서 중간에 맨 앞에 do, does, did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do, do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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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he, blah, did he, blah 이렇게 나오면 이 do나 does, did는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입니다. do와 does의 현재형으로서 뭐뭐 하니, 뭐뭐 합니까의 의미 갖고 있고요. did는 뭐뭐 했니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what 정도 붙여보게 되면, 그렇죠? what do you 동사가 나오겠죠? 자, 무엇을 하니, what does 무엇을 하니, what did 무엇을 했니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아니더라도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거 do, does, did 줄여서 두더지 예, 뭐뭐 하니 하니 했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니 하니 했니. 자, 그래서 이 문장 5번 보면은요, 대화 한번 보시면 What time did you come to school? 했어요. 몇 시에, 그죠? 너는 온다 했니, 그죠? 왔니가 됩니다. 몇 시에 너는 왔니? 학교에. 학교 온 시간을 물어보죠. I came to school at 7:30 했어요. 나는 왔다. come의 과거형입니다. came 학교에 학교 쪽으로 몇 시에 7시 30 30분 에가 됩니다. 7시 30분 에. 그죠? 그래서 답은 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6번 들어가겠습니다.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이 대화문에서 앞서서 봤던 do, does, 있죠? do, does, did. 여기 있습니다. 앞에 있는 did는 뭐뭐 했니라는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고, 뒤에 있는 do는 하다, 뭔가 행동을 한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what did you do yesterday는 무엇을 너는 한다 했니? 그래서 하였니가 되고요. 시간은 어저께가 됩니다. yesterday. 과거 시제로 물어봤으니까 과거 시제로 답해야 되겠죠? 나는 경기 축구를 했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play 탈락이죠. 현재 시제니까. place 주어가 3인칭 단수 he, she, it일 때 현재 시제일 때 동사에 s나 es, is 붙인다. 어쨌든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3번. 자, played 뭐뭐 했다라는 어미죠. 예. 어근에 붙어 있는 영어, me라고 합니다. 꼬리, 용언의 변화요. played. I played soccer. 나는 축구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4번은 또왜안 돼요? will play라고 미래 시제를 썼어요. 축구를 할 거야. 안 되는 거죠. 언뜻 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말 같죠? play, plays, played, will play. 답이 없나? 아닙니다.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여기 질문에 어저께 뭘 했니라고 과거 시제로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과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plate 되셨죠? 자,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게 뭐냐 그랬어요. 하하, 이거요. 전치사 문제인데 2014년 2회차에서 처음 나왔어요. of, behind. 그래서 전치사 한번더 잡고 가겠습니다. of는 생긴 모양이 o, f니까 우리말에 뭐뭐의처럼 생겼죠? 그래서 뭐뭐의로 해석하고요. 예, on은 뭐뭐 위에, under 아래에, behind 또는 behind.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뜻입니다. 아, 다시요. 뭐뭐 뒤편에, 뭐뭐 뒤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뒤에. 그래서 of, on, under, behind에서 이 of와 behind가 새로 출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아지가 어디요? 예, table, desk 아래에 있네요. 그래서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dog? 어디에 있나요? 그 강아지는 그래요? It is 뭐요? Under the desk. 그것은 있다. 책상 아래. 엄밀히 말하면 책상이 아니죠. 테이블이죠. 예, 답은 under가 되겠습니다. 잘 되시죠? 예. 자, 8번과 9번 볼게요. 대화의 상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자, 이제 2013년 두 번과 2014년을 거쳐오면서요. 어때요? 이런 문체 있죠? Hello, this is Tom speaking. 요거는 무슨 대화체라고 그랬어요? 전화 대화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이거 눈으로 보시고요. May I speak to Gina? Gina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이런 표현이고. Speaking! 이런 표현은 말하고 있는데가 아니고, 나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외에, Who is calling, please? 이 말은, 누구세요? 전화하신 분 누구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Who is calling, please? 요거 하나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전화 표현이었습니다.
자, 9번이요.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지 않은 거네요. 알맞지 않은 거. 호호, 보십시오. I'm thirsty. Thirsty. 목말라요. 나는 목말라요. Do you have some blank? 예. 목마른 친구가 뭘 물어보겠어요? 당신 혹시 뭐뭐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예. 목마른 친구. 목마른 친구가 구할 수 있는 거. Milk. 액체 가능하겠죠? Juice. 가능하겠죠? Water 가능하겠죠? Chicken, 통닭. 목마른 녀석이 통닭을 불가능하죠? Milk, juice, water 이세 개의 물질의 공통점은 액체라고 하는 거죠.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거의 다 해소가 되지요. 자, 그러면 here you are는 여기에 너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물건을 상대에게 건네줄 때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Here you go, here you go, here you are 이런 표현이요. 여기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A가 산 모자의 가격. 자, 이 문제 항상 나오죠? 최저 검정 고시에서. How much? 이런 표현이요. $20. 보겠습니다. I want a cap.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하나의 cap. 모자를. How much? 그랬죠?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얼마입니까? That red cap. 저 빨간 cap은, 모자는, 창달린 모자는. It's $20. 그것은 이다. 20달러이다. 자, 20. Okay, I'll take it. 자, 20 놔두고요. take라는 말은 해석하기 애매할 때는 택한다로 해석하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택할게요. 그거 선택할게요. 그거 살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2, $12, $20. 이게 어떻게 읽을까? 예, 숫자 공부 살짝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2, 12, 20, 22 했죠? 2는 2. 숫자 12, 12, 20, 20, 22 하게 되면은 20 플러스 2예요. 20 플러스 2 해서 22. 우리말에 여기는 2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2 더해서 22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 시간에 숫자 공부했죠. 10단위 TTT 붙이면 10단위로 끝나는 숫자예요. 20, 30, 40, 50, 60 이렇게요. 숫자 조금 나올 때만이라도 숫자를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몇 번? $20이니까 2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1번 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가 새로 나왔죠?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근데 엄밀히 보면 이 11번 문제는요, 비교급, 형용사의 비교급을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구분 보세요. 아, 탐이라는 녀석, 준이라는 녀석. 나이를 보니까 준이 한살더 많고, 키도 준이 5cm 더 크고, 근데 몸무게는 탐이 5kg 더 많구나. 이런 파악을 해놓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보죠, 뭐.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이요. old, 늙은인데, 우리말은 뒤에다가 er, er, ier, er, 결국엔 er이죠. 이런 말을 붙여서 우리말에 더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나이든, older, 더 나이든. tall 키가 큰, taller 더 키가 큰, heavy 처음 나온 단어죠. 지난 2년 동안에 heavy라는 말은 무거운이라는 말입니다. heavy. 그래서 예,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녀석은 예, y를 지우고 ier로 대체합니다. 발음은 heavier, heavier. 그래서 더 무거운이라는 뜻입니다. young 젊은 또는 어린, younger 하게 되면 더 어린, 더 젊은이란 뜻이 됩니다. 형용사의 비교급 er이고요. 이런 비교급을 썼을 때그 뒤에는 항상 than이 나옵니다. 뜻은 뭣뭣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도표 분석은 됐지요. 1번. Tom is older than June. Tom은 더 나이가 있다. 누구보다? June보다. Tom이 나이가 많은가요? 적잖아요. 얘가 틀린 겁니다. younger 썼어야죠. 2번. June is taller than Tom. June이 더 키가 크다. Tom보다. June이 키가 더 큽니까? 맞네요. 5cm 더 크잖아요. 맞네요. 3번. June is heavier than Tom. June이 더 몸무게 무겁다. 누구보다? Tom보다. June이 안 무거워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June is younger than Tom. June은 더 젊다. 어리다. Tom보다. 나이를 볼까요? 오, 나이가 더 많네요. older로 바뀌었어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2014년, 2회차인가요? 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12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8월달에 준비하시는 우리 마라토님들, 또 우리 진짜 초졸 검정고시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0, 0!